겨울비처럼 슬픈 노래를 이 순간 부를까? 우울한 하늘과 구름 1월의 이별 노래 별들과 저 달빛 속에도 사랑이 있을까? 애타는 이내 맘과 멈춰진 시간들
이별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어때요? 김종서를 본 소감 어때요? 기가 막히죠? 아, 아, 오늘 제가 기차를 타고 가서 아직 기차입니다, 지금. 아, 사실 가수들이 아주 다양한 무대를 경험해요, 사실은. 여러 가지 무대에서 노래하고 많은 분의 관객들을 만났는데, 아, 또 오늘의 이런 분위기는 또 사실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. 사실 이게 방송에 나갈지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 황지 쪽에서 살았어요. 진짜. 아버님이 그 공업사 쪽에 일을 하셔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 여기 다녔어요. 그래서 제가 유년의 기억이 그대로 있습니다. 그래서 통리고개라는 데도 알고 있고,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. 사실은 여러분들께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렸던 가수가 돼서 이렇게 만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감사합니다. 아, 그래서 오늘은 딴 때보다 제 김종서가 이렇게 열심히 노래 안 합니다. 원래 뭐 이것만 하고 말하죠? 아, 진짜 여러분들 저한테 앵콜을 진짜 이렇게 요청할 줄 몰랐어요. 앵콜을 준비할까요? 아니, 난 몰랐어.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앵콜을 부를 줄 몰랐어요. 앵콜이요? 아, 진짜 이건 계산 안 되는 건데. 아무튼 제가 주섬주섬 준비해보겠습니다. 오늘 하루 행복하게 언제나 널 만난 건 행운이야. 휴일에 해야 할 일들이 내게 더 생겼어. 약속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조금씩 집 앞에서 아름다운 구속인 걸. 사랑은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. 살아있는 오늘이 아름다워. 다 같이 소리 질러.
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갑자기 또.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역시 아까 진행 되게 어설프게 할 때는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으로 보였던 분들이 노래를 하니까 역시 싹 풀어지네요. 아, 역시 김종서가 가진 매력은 어디까지일까요? 네. 감사합니다.